쇠로 만든 작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곳. 이곳은 일명 대장간으로 불립니다.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이곳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신기하고 재미난 대장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북도 지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군. 이곳은 매월 1일과 6일 장이 열리고 있는 장뜰시장인데요. 물건을 팔거나 사러 온 장꾼들이 만나는 이곳을 지나 골목 한 켠을 따라가 보면 지금은 사라져가는 옛것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장간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호미를 시작으로 다양한 새로 만든 물건이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의 대장간. 저는 증평에서 대장일을 한 50여 년간 한 최용진입니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 충주로다가. 그래 매형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좀 봐주다 보니까 버리도 괜찮고 재미도 있더라고. 힘은 들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일이 나온 거죠. 시장 안 좁은 골목에 자리를 지키고 앉은 대장간. 불에 넣어야 된다고. 예, 예. 저, 오고 아 이제 뻗어. 내가 뻗어서 그 조금 오게 하려고 해. 장날을 맞아 오늘도 대장간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듯 장비를 고치러 온 사람에서부터 지나다가 신기한 듯 슬쩍 구경 온 사람. 사장님. 각자의 네, 사연으로 사람들은 대장간으로 모여듭니다. 반세기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지킨 탓인지 오래돼 보이는데요. 제법 큰 규모에도 다양한 장비와 기구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좋죠. 대장간에 수시로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어 사랑방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장장이 최용진 씨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죠.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강진에서. 사람들한테 소문 듣고. 아니 칼이랑 낫이 네. 잘 들어요. 칼을 한번 가르면은 면을 칠 때 시간이 오래 가요. 많이 써. 낫도 그러고. 제 물건을 가져가셔서 손님들이 그 써보고 좋다고 칭찬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먼 데서 그분들 써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찾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또 제가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요. 제 나이에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친구도 다 퇴직하고 전부 다 노는 사람이지만 저는 힘 있는 데까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 뿌듯함이 있죠. 대장장이 최용진 씨는 수십 년간 쇠와 불을 벗삼아 달려왔습니다. 망치질이 요란할수록 훌륭한 연장이 탄생된다고 했던가요? 최고의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과 모루와 시간의 견딤이 필요하죠. 수많은 담금질과 매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철은 유연해지며 마침내 생활의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만 50여 종, 가짓수로는 만 점이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농촌에서는 떨어질려 떨어질 수 없는 연장들이 지금 만드는 게 그래서 그 농민들이 잘 쓰게 하려면 쇠도 좋아야 되고 첫째 각도가 잘 맞아야 돼요. 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쉬워 보이지만은 상대방이 좋게 쓰실 때는 내가 쓰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면 또 쓰기가 좋은가 이런 것도 자꾸 연구하는 게 이 대장간이요. 지금 뭐 포크레인 뭐 중장비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농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샘플이에요. 호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되면 여기 홈미가 두 개 나오는 게 여기.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공장형 호미가 아닌 최용진 씨가 두드리고 만드는 수제 호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두드리고 만들어지는 호미는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인데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인정하면서 대장간에서 호미를 수출하는 곳까지 생겨났죠. 최용진 씨의 대장간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작은 농기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는 재미가 있어. 일어나 안 하면 큰지로. 심지어 명절 날까지 문을 연다니까. 찬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는 우리가 일할 때는 한 1500도. 세관 녹을 시간은 1300도에서 1400도가 되거든. 그렇게 한 1600도 요 정도에서 일을 해요. 그 잘못하면 이게 쇠가 끊어져 버려, 녹아서. 최용진 씨는 199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대장간 부문 고유기능 전승자로 선정됐는데요. 화덕에 불을 피워 쇠를 달구고 담금질하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 창작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 소품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창작 아이디어거든. 여기 한 30여 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이제 오시면은 뭐 또 이렇게 도매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뭐도 있어요. 타격이 좀 있더라고. 증평 대장간은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농기구, 집게, 망치, 모루 등 장비들도 예전 것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지금 배웠던 사람들도 치우기 때문에 내가 안 거네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이거 다 줘도 현찮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배울 사람들도 있지. 시골 면단위만 해도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땐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었어요. 저까지 다섯 군데. 뭐 연세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차츰차츰 못 써지다 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죠. 발전도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대장장이도 없어질 거야 아마. 또 그렇게 나아가겠죠 뭐. 그와 수십 년을 함께한 화덕도 오랜 세월에 나이를 먹었습니다. 집게로 잡아 뜨거운 불구덩이에 쇠붙이를 녹이며 질리도록 두드렸을 손때 묻은 망치까지. 최용진 씨의 젊은 날이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개혁은 먼저 여태껏 해오던 거니까 뭐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에 손은 뗄 수 없겠죠. 그래서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을 계속 지켜나가야죠. 쇠망치 소리 벗삼았던 옛날 대장간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기술과 추억, 오래된 향기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동화책 속 공간 같은 대장간으로 놀러가 보시면 어떨까요?